개구리 보이죠? 개구리,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테크 A10M을 사용해서 각각의 색깔을 출력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연구 중이니까요. 감안하고 시청하길 바랍니다. 하나의 노즐에서 두 가지 색상 또는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게 하려면 옆에 프라임터를 같이 출력해야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노즐 안에 남아있는 그 섞인 필라멘트를 토해내는 그런 출력물로 뽑고 나면 사실 사용도가 없는 출력물입니다. 세 번째 레이어에서 초록색으로 필라멘트가 끝났는데요. 그러면 네 번째 레이어 한층 올라가서는 초록색 필라멘트로 출력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프라임터를 갖다가 다시 노란색으로 필라멘트로 출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A10M에서 두 색상이 하나의 노즐에서 나온 출력물입니다. 높이가 낮은 출력물은 각각의 색상으로 출력하면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인데요.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얼룩덜룩한 개구리와 눈이 출력되지 않은 개구리입니다. 출력물의 높이가 올라가면 프라임 타워도 올라갑니다. 근데 두 필라멘트를 넣었다 뺐다 하는 리트랙션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필라멘트가 갈려버리거나 또는 재료의 압출 불량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팅 값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실험은 하고 있습니다. 이 5g의 개구리를 출력하기 위해서 프라임 타워에서 4g의 재료를 사용했는데요. 듀얼 익스트루더의 장단점은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지테크의 프린터는 큐라의 기본 세팅이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가장 비슷한 크릴리티사의 CRX 버전을 사용해서 G코드를 슬라이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XZY형 프린터고 리미트 스위치 위치도 같아서 베드 사이즈만 바꿔서 사용했는데요. 둘다 수동형으로 레벨링을 하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시작과 엔드 코드에서도 특별히 바꿀 건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 익스트루더의 수가 두 개인데요. 익스트루더 각각에도요, 시작과 엔드 코드가 들어갑니다. 다른 필라멘트 색이 시작할 때 또는 끝날 때 어떤 명령을 줄 건지에 대한 코드인데요. 일단 종료 코드만 제가 조금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멘트를 넣거나 필라멘트를 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맞는 값을 찾으려고 저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프린터에 맞는 값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개의 다른 색상의 필라멘트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재료를 등록해서 색상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기 온도가 있는데요. 이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노즐을 몇 도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값입니다. 너무 높으면 색이 혼합되어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고요. 또 대기 온도가 너무 낮으면 다시 재가열하기 위해 출력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저는 180 정도로 일단 세팅해 두었습니다. 생성을 눌러서 앞에 값과 같게 세팅을 잡으면 되는데요. 재료의 색깔만 다른 색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익스트루더에 따라 각각의 세팅 값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료를 앞에서 등록했던 재료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과 연두색으로 눈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죠. 팅기버스의 듀얼로 검색하면 네,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는 모델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개구리를 한번 테스트 해본 건데요. 각각의 다른 색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파일이 STL이 각각 있어야 합니다. 두 개의 STL 파일을 불러온 건데요.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어느 쪽에 익스트루더를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모델을 Shift 키를 눌러서 같이 선택한 다음에 모델 합치기를 하면 이렇게 하나의 출력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만 뽑으면 안 되고요. 설정을 눌러서 이중 압출, 그러니까 프라임 타워를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모두 켜놔야 합니다. 이중 압출의 프라임 타워를 클릭하면 바닥에 이렇게 동그란 게 생기는데요. 슬라이스를 해서 미리 보기로 자세히 보면요. 개구리 뒤쪽에 생긴 프라임 타워가 보입니다. 근데 저 프라임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출력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프라임 타워 위치를 출력물과 가깝게 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프라임 타워의 사이즈와 볼륨의 크기도 바꿔줍니다. 노즐 안에 섞인 필라멘트 색이 나오는 부분으로 너무 작으면 색이 얼룩덜룩하게 나올 수 있고요. 또 너무 크면 재료의 낭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프린터마다 맞는 값을 찾아야 합니다. 세팅 값을 바꿀 때는요. 꼭 익스트루더 1번과 익스트루더 2번의 값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쪽에 바뀐다고 반대쪽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세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한 파일을 3D 프린터에 가지고 가서 실행시키면 되는데요. 듀얼 익스트루더로 각각의 색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종할 변수가 꽤 많습니다. 저도 어떤 값이 딱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과정은 간단하게 보여드렸으니까 필요한 분은 본인 연구에 참고하길 바랍니다.